쉐보레가 자랑하는 1.8N 가솔린 엔진입니다. 이름은 에코텍 엔진이지만 하이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터빈이 장착된 터보 엔진이죠. 그리고 그 옆에 시퀀셜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ABC 페달, 새로 장착한 ABC 페달 보이시는데요. 이게 일반 차량하고 다른 점은 하이드로백이 제거가 되게 되는 장치예요. 그래서 하이드로백을 제거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발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드라이버가 원하는 브레이크 담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전용 파츠가 되겠고요. 이게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트가 뒤로, 기존보다 더 뒤로 밀리게 됐죠. 그러면서 이 스위치 판넬이 손에 안 닿게 됐죠. 그래서 스위치 판넬이 설치되고 스티어링 휠에도 스위치 판넬이 따로 설치가 됐습니다. 빠른 변속 타이밍과 RPM 조작을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레이스에서 사용하고 있고 특정 슈퍼카에서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루즈 레이싱카로 단연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기어비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기어비를 선정을 했고 그 기어비로 이번 시합을 준비할 겁니다. 차량 중량 그리고 리스트릭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과 중량이 바뀐다는 것은 또 다른 새 레이싱카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를 경기장에서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많이 알려졌지만 바디 간선이 우월하기 때문에 거기서 큰 장점이 있는데요. 경쟁차를 만드는데 많은 부분들을 변수를 줄이는 것에 세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차량을 세팅을 하는데 세팅값이 제대로 출력이 되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비율이 높고 효율적이죠. 그리고 푸싱이나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때도 더 우월한 그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륜차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하지만 미끄러운 노면이나 비 올 때는 전륜차가 유리하고요. 저희 이재호 감독님, 안지모 선수가 실력이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강성이 강해서 몸싸움에도 강하고 또 내구성도 강한 두 가지 장점이 아주 탁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 감독님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하는 선수 중에 하나고 저 역시도 최고로 뽑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실 것 같고요. 안재모 선수가 그 뒤를 바짝 따라서 저희 팀에 도전하는 새로운 많은 팀들이 올해 많이 배워서 내년에는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